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혹시 아마존이 드디어 모든 제품들을 창고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빨리 아마존에 이미 다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랬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창고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제한이 풀렸고 아마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지금 아마존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궁금해하실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이거는 아마 각 셀러마다 다른 스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근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찾고 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항상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었어요. 이유는 숨겨져 있는 정말 필요한 키워드를 찾는 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야지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히스패닉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영어로 아마존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스페니쉬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찾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까지 모두 캐치를 해서 제 리스트에 집어 넣으면 그것에 관련해서 랭킹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쓰는 틀린 스펠링을 또 찾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블루윈이라고 풍선을 사람들은 실수로 L을 하나 빼서 스펠링을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모두 캐치를 해서 제가 저의 리스팅에 집어넣어서 키워드로 인식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쉽게는 설치바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드 립스틱을 치다 보면 설치바 밑으로 다른 키워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존 자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들이 보여지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다른 잘 팔린 리스트를 모두 카피를 해서 아니면 좀 짜깁기를 해서 그 리스팅을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세요. 이미 랭킹을 가지고 탑을 찍고 있는 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건 같은 제품 중에 보석 같은 키워드가 쓰여지지 않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보석 같은 키워드 쓰여지지 않는 키워드 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키워드들이 랭킹에 올라가 있는지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찾는 게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될 뿐더러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써왔던 프로그램들은 약간씩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직접 전 어떤 방법으로 키워드를 찾고 있는지 보여드릴까 해요.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존은 그 어떤 누구하고도 데이터를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쓰셔도 아주 100% 정확성은 떨어지게 돼요. 아주 많이 비싼 프로그램을 쓰셔도 100%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키워드 인스펙터라는 거였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리버스 에이슨이라고 해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 리스트에서 바이어들이 어떤 키워드로 물건을 찾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전 키워드 인스펙터하고 같이 썼던 멀텐월드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썼었어요. 이건 제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그것에 관한 키워드가 쭉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레드 립스틱을 집어넣으면 메이크업, 스킨케어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키워드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일 많이 쓰여진 키워드를 뽑아서 제 리스팅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두 프로그램은 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워드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 자체에 문제가 몇번 있었어요. 데이터는 다운이 되는데 관리가 좀안 되는 느낌? 그리고 멀첸월드는 원래 아마존 셀러들이 항상 걱정했던 것들이 이 프로그램은 아마존에서 추출한 키워드보다는 야후나 빙 아니면 구글 등등 온라인에서 많이 쓰여지는 키워드들을 찾아주는 거라서 솔직히 아마존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성은 없었어요. 지금은 멀첸월드가 새롭게 기능도 잔뜩 넣어서 바뀌었고요. 굉장히 비싸졌더라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정글 스카우트 크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거랑요. 힐륨 10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존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가지 프로그램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선 정글 스카우트라는 제품은 리서치를 할때좀 제가 그때 많이 쓰고 있고요. 힐륨 10은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존 셀러로서는 좀 많은 기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워드 인스펙터하고 멀첸월즈 그 프로그램 두 가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힐륨 10으로 지금 키워드를 찾고 있어요.